예. 여기가 양파가 목이 조금 더 마르면은 예. 수확해야 돼요. 지금 양파가 다 알이 잘 들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저 목이 쪼그라들어야 돼요. 목이 이 둘레가 이게 딱 쪼그라들어서 말라야 그, 수확해가지고 저장할 때 썩질 않아요.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컸다고 이렇게 저장 뽑아버리면 작년에는 도둑을 많이 맞았는데 올해는 좀 덜 손을 탄 것 같아요. 부추전 하려면은 부추전 하려면은 좀 뽑아가야 돼. 이것은 뽑을 때 됐네. 이건 다 됐네. 이것은 뽑을 때 됐어. 자색 고구마는 뽑아도 되겠네요. 오늘 지금 뽑아도 되겠는데요. 자색 고구마는 뽑고 저거 일반 고구마는 일공 고구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더 도둑 맞기 전에 다 뽑아버려야 돼. 아 시골이 여기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지니까 자기 식구들 것은 안 가져가면서 외지 사람들 가져가요. 다 뽑아가 버려. 해꼬지 저기 그 Y 기업의 하수인들은 또 해꼬지래요. 작년에 저 위에다 심었더니 전부 양파를 모종 심어놨는데 다 뽑아서 던져버렸더라고요. 참 나쁜 사람들이죠. 당장 뽑아야 되겠네. 여기까지만 1년은 걱정 없이 먹겠어요.